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님이 7년, 만 7년 정도 되나요? 7년, 7년. 7년에 꽉찬 7년. 네, 4억 모은 썰 한번 돌려주세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실제 금액이 얼마예요? 실제 7년간 모은 금액이. 솔직히 4억은 아닙니다. 어? 얼마예요? 어그로 좀 끌었어요. 얼마예요? 3억 8천 얼마 얼마 뭐이 정도 3억 됩니다. 8천 몇백 정도? 3억 네, 8천대. 제가 반올림 좀 했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요. 네. 네. 자, 뭐부터 뭘 이렇게 그냥 얘기 뭐 대화하듯이 이렇게 어색한지 왜 이렇게? 어색해. 이걸 무슨 촬영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화하듯이 알려드려. 그 웨딩 플랜 하시는데 그 소득이 가장 궁금한 게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도대체 얼마를 연봉을 벌었길래 7년간 그렇게 모을 수 있었냐.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성수기가 있고 네. 비성수기가 있어요. 그치. 이게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월마다 다른 거예요, 월급이. 연봉을 계산해 보면 한 5천에서 8천 사이를 이제 해마다 좀 왔다 갔다 했죠. 와우. 그, 많이 네, 벌었네. 많이 벌긴 벌었죠. 많이 벌긴 벌었고. 이 정도면 되게 고소득에 좀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월급이 아니고 프리랜서 프리랜서. 그냥 3.3으로. 저번에 봤었잖아요. 네. 저는 저기 회사랑 저는 한국 사회에 맞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4대보험은 또안 그쵸. 맞아요. 저는 또 프리랜서로. 프리랜서. 근데 언제든지 책상을 빼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직장. 근데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웨딩 플래너라고 해서 그렇게 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느 정도로 일을 했어요? 일을 정말 노동 강도가 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출근이 정해진 출근 시간은 10시에서 퇴근이 7시가 딱 정해진 출근 시간이었어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그 신부들이 보통 메이크업을 스타트를 하잖아요. 촬영 날이나 이제 결혼식 날에. 그럼 새벽 6시에 스타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이제 한 7시, 8시까지는 가서 또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거기에서 스타트를 해서 뭐 낮에 10시부터 해서 드레스 일정을 쫙 돌고 7시에 마무리가 돼요. 어느 날은 8시에 되는 경우도 있고, 마무리가. 그러면은 거기서 또 퇴근을 바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또 거기 끝나면 회사에 또 복귀를 해서 나머지 일을 했어야 됐어요. 뭐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내일 거, 뭐 저기 뭐 보내주기로 약속한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진짜 11시, 막 12시까지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한 시간이 거의 뭐 14시간? 15시간 막 이 정도로. 와, 하루에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을 그렇게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밤 새벽에도 카톡이 와요. 어? 신랑 신부한테. 예. 거의 이제 쉬는 시간 없이 돌아갔다고 보면 되죠. 조금 항상 24시간 긴장 상태로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이 번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고생을 한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아우. 뭐 예를 들어 이런 날도 있어요. 출근을 했는데 10시. 1시간 터울이거든요. 이렇게 드레스샵 일정이. 그러면은 10시부터 7시까지가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까지 하루에 5팀을 만나야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에는 1시간에 터울이 없는 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딱 일정 딱 8시에 끝나고 나면은 막제 얼굴이 그냥 제 얼굴이 아닌 그런 날도 있었죠. 그런 날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되게 서글퍼지는데, 그때 그렇게 일한 게 서글퍼져요, 지금 살짝.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때는 한참 또 젊었을 때니까 모르고 그냥 열정을 불살랐고 막 그치. 그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제 목표치를 막 채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 제 연골을 다 갈아넣었어요. 관절.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 오면 막 아프고 그래요. 그리고 7년간 14시간씩 일하고 돌아다녔으면은 뭐 몸이 거의 운동선수네. 네네. 거의 거의 뭐 은퇴한 그때, 운동선수.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막 잠을 더 자야 되고, 막 그때 그걸 막 보상받으려고 제가 몸을 이렇게 맞아, 먹는 맞아. 것도 그렇게 먹고 그러고. 알라이 뭔지 알아요? 다리 좀 주물러줘요. 다리 좀. 밥도 하루에 한 끼씩밖에 못 먹었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님보다 더 고소득자도 많고 많이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모았는지가 더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모으는 거는
우선은 소비 패턴이 조금 남들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아, 돈을 모으려면 소비 패턴이 달라야 된다. 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보통 여자들이 돈 쓰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뭐그 사치품 많이 쓰잖아요. 사치하는 거. 그런 사치품하고 또 의식주 해결. 그두 가지가 이제 메인으로 보는데 꼭 써야 될 것과 네. 이제 안 써도 되는 사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네. 이거죠. 뭐 여자들 사치품이라고 이렇게 따지면 뭐 명품백, 차를 샀을 수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뭐 미용실에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뭐 옷이나 이런 구두 같은 거, 네일 케어 뭐 이런 그쵸. 거,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7년 동안 네일 케어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옷이랑 구두 같은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저는 뭐 하나 살때한 달을 두고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들어가 보는 거지, 그거를. 왜냐면은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한 달이 지나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달이 지나보면은 그냥 부정, 뭐, 없어서 살겠다. 뭐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한 달을 지켜보고 사니까 이제 사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옷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플래너 일을 하니까 뭐냐면 막 너무 바빠. 뭐 이제 가을이 됐어요. 막 구두 하나 사야 돼. 너무 이제 구두가 없어. 그래가지고 구두를 살라 치면은 막 일하다 와서 또 잠들고 또그 일하는 도중에는 그 쇼핑몰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쇼핑몰을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또 밤에 가서 사야지. 밤에 가서 하나 주문해 놔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잠들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가을이 가 있어요. 겨울이 돼 있네. 그래가지고 또 겨울에 또, 아, 나 이번에 또 월동 준비하느라고 잠바 하나 사야겠지. 코트 하나 사야지. 이러다가 또 겨울에 또 일시켜 일하다 보면 또 봄이 와 있네? 막 이렇게 살 시간이 없이 그냥 지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사기로 하면은 한달 정도를 두고 보니까 이게 이제 옷이나 이런 거를 좀 사는 게 진짜 많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별로 안 썼죠. 미용실도 안 갔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사치를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명품백 있잖아요. 뭐? 명품백 있는데? 구찌도 있고. 구찌 작은 거? 그거? 미니백? 그건 제가 산게 아니에요. 전 알고 있습니다. 자, 말해 주세요. 구찌백 누가 사줬습니까? 구찌백은 예전에 남자친구가 하나 사줬습니다. 제가 진짜 더큰 것도 바라지도 못하게 조그만 거 하나 골랐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네, 그 하나 아이님이 받았어요. 들고 계시는 구찌백은 네. 전 남친분이 네. 사준 백입니다. 안 샀어요. 그러니까 안 사. 네, 전안 사요. 진짜 자기한테 돈을 잘안 쓰는 네. 스타일이에요. 제가 전 남친에게 한마디 될까요? 네. 이봐, 당신. 감사합니다. 구찌백을 사주셨기 때문에도 제가 이제 안 사줘도 되는. 근데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버릴 순 없잖아요. 아, 왜? 왜 버려? 뭐 하는 거야? 자, 차렷. 전 남친에게 차렷. 그 아이님 전 남친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뭐 아직도 생각나요? 예? 그 사는 순간은 생각나죠. 아 구찌 아 구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그 구찌 아니에요.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차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치는 안할수 있어. 안 근데 할수 이제 있죠. 누구나 해야 쓰는 되는 의식주. 의식주 이거는 내가 터득한 게 월세는 살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집을 알아볼 때요. 월세를 내면 돈을 못 모은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세를 알아보는데 그래서 진짜 허름한 집을 전세를 처음에 들어갔어. 서울에 왔을 때 보증금이 좀 저렴한?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 너무 허름한 집에 들어가니까 막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막 벌레 이런 그치. 게막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목표가 더 생겼어요. 아, 나 빨리 여기 탈출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나 여기 2년만 딱 살고, 나 바로 새 집으로 이사 간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원동력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전세를 꼭 살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 아까 옷은 안 산다고 했잖아요. 계절을 계속 지나쳤어요. 계속 계절을 지나쳤고, 근데 이 먹는 거. 여러분, 이 먹는 거가 중요한데, 원래 보통 이제, 저도 남편이랑 살 때, 저 혼자면 안 먹고도 넘길 수 있는데,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식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가 식량을 축낸다는 얘기냐?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많이 먹는 건 제가 많이 먹지만, 어쨌든 차리는 이유는 이제, 조아님 때문에 좀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배고파요. 막 와서 밤 11시에 저는 그 핸드폰에 뭐 요기요 뭐 배민 이런 그쵸, 거 없었어요. 배달 어플. 아예 어플을 안 깔았어요. 아, 그러니까 시켜 먹을까봐. 네. 아니요, 시켜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시켜 먹을 생각도 없었고. 왜냐면 시켜 먹으면 1인분인데, 그때는 1인분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막, 뭐, 2, 3만 원씩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사 먹고, 그냥 너무 배고프면은 편의점에서 밤에 그냥 대충 도시락 같은 거 사갖고 오고, 또는 뭐 집에 뭐 대충 밥해서 그냥 대충 먹고. 그러면 지금의 그 식탐이 네. 그때 그렇게 못 먹어서 이게 한이에요? 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거 아니, 많은 것 아니 왜 지금은 이렇게 못 먹어서 안달이야? 약간 좀 한이야? 한. 그때는 너무 바빠서 못 먹은 것 같고. 먹는 건 하루에 한끼 정도 그렇게 대충 때웠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맞아. 그 처음에 서울로 이사 나왔을 때는 냉장고 없이 2년을 살았어요. 와, 2년. 진짜. 그때 전세를 들어올 때, 그때 그 집에 있던 이것저것을 그 전 사는 사람이 전에 다 살던 놓고 사람이 갔어요. 녹화한 걸 그대로 쓴 거죠. 내가 쓰겠다, 그냥. 그래가지고, 뭐 여긴 어차피 2년 뒤에 나갈 집이니까 하고 그냥 쓰겠다 했는데, 그분이 가져가신 게 냉장고. 냉장고를 가져가셨어. 다 놓고 간게다 냉장고만 놓고 가져간 갔는데. 거야?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살까 말까 고민을 처음에 좀 했는데, 그 집에 한달 있어 보니까, 나 빨리 이사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사지 말자. 이 생각을 딱 들어서 냉장고 없이 버텼는데, 그래도 냉장고에 꼭 넣어야 될것 같은 여름에 물이라든가 막뭐 음료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 내가 살던 집에 1분 거리에 GS25가 있었어. 근데 그 GS25가 그때 당시에 이제 GS25 어플은 있었거든? 그래서 어플에 나만의 냉장고라고. 이게 뭐야? 거기서 이제 물건을, 만약에 내가 뭐 맥주 같은 거 여름에 맥주를 사. 그러면 맥주 뭐네 캔을 샀어요? 만 원에? 그러면은 나는 이거 갖고 가면 한 캔밖에 못 먹을 건데, 세 캔은 그러면은 거기다 맡겨놓는 거예요, 냉장고에. 그럼 퇴근할 때 거기 들려서 한 캔도 저 이거 가져갈게요. 그냥 그러고 가져오고. 아, 네. GS25시 냉장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런 제도가 있었어. 그래서 결제를 해놓고 거기다 맡겨놓는 거야. 그런 게 지금도 돼요? 지금도 될 거야. 근데 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활을 했고, 또, 야, 이거 뭐, 눈물이 나는데요? 눈물, 진짜. 야, 그런 돈을 모아서 저 벤츠를 사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 미안한데, 이거 타기? 미안한데. 겨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GS25 가는 것도 춥잖아. 1년, 1분 거리도. 왜? 잠깐만. 왜? 허클님이 6.25 때보다 더 힘들게 모은 것 같아. 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 아니야? 진짜야. 어쨌든, 그때 겨울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은 1분 거리도 나가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창문이 하나 있어. 창 밖은 겨울이잖아. 맥주를 산다 그러면 맥주를 사갖고 와서 세 캔은 창 밖에다 놓는 거야. 창 밖에. 약간 좀 냉장고 없이 그렇게 2년을 버티고 이제 돈을 모으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아, 그럼 내일부터 운전 못 하겠는데요? 미안해서. 그렇게 일단 소비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소비를 줄였어, 완전. 사치 일절 안 7년간 하고. 일지 안 하고 여행 뭐 핸드백, 차, 여행 가끔 갔어. 1년에 한 번. 주변 사람들이 가는 것만큼 안, 정말 거의 안간 거지. 근데 그랬지. 그러니까 뭐 밥은 많이 안 먹었다고 하는데 네. 얼굴에 막뭘 넣잖아요. 얼굴에 사치했잖아요. 보톡스랑 필러랑 넣잖아요. 오빠. 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좋아하니? 좋아하니? 그냥 밥을 먹어, 밥을. 좋아하니? 미안한데요. 그거는 사치가 아니에요. 뭐야? 그건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몸이 기력이 안 좋으면은 비타민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그치, 그치. 이렇게 링거가. 근데 이 그치. 친구는 이제 얼굴에 비타민을 이렇게 아시죠? 이제 피부과 비타민. 제 유일한 저기 유일한 필수품이었어. 사치. 사치 아, 아니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필수. 여러분, 필수라니까. 필수였다는 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수입의 거의 대부분 8, 90%를 다 모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모아서 전세금에 넣고, 월세를 그쵸. 넣고, 또 2년 또 바짝 모아서, 또 2년 또 이사 이사 가면서 가고. 전세금 그쵸. 올려서 큰 집으로 가고, 네, 이렇게 맞아요. 전세를 계속 올려서 네. 돈을 모아온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재테크. 그러니까 7년간 그냥 다뭐 맞아요. 저축만 하고 전세금만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우선 적금을 1도 하지 않았어요. 아, 적금을. 네, 적금은 안 했어요. 저한테 좀 지루한 감이 있었어요. 지루하고 이율도 별로 없고, 진짜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게 맞아. 네.
내가 목돈이 모일 때쯤에 은행에서 전화가 와. 제가 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거기서 자금 이렇게 있으신데 뭐 쓰실 뭐 이게 있냐 뭐 이렇게 막 전화가 와. 그래서 내 투자를 이제 어 고려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아 그러면 제가 그냥 은행 가볼게요. 그냥 그러고서는 나도 이제 생각 있잖아. 그냥 저금으로 놔둘 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은행을 가는 거야. 직원분이 나 어떤 아시는 대리님이 있거든. 거기 맨날 나를 상품을 가입시켜준. 근데 그 대리님이 나한테 권유를 이제 이것저것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LS라는 상품이었어요. ELS. ELS. 그 ELS가 수익률이 또 괜찮대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 ELS로 많이 했어요. 그 상품 투자를. 그래가지고 ELS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ELS 뭐예요? ELS가 약자는 아직 몰라요. 뭔지. 제가 몇 년을 했는데 그 ELS가 약자를 아직 몰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뭔지도 모르고 네. 그냥 했어. 은행 그냥. 직원이 응. 하라고. 이거 하지 마. 거기 가서 한 거야. 나 직접. 이렇게 듣고 가, 가서 이거 하라고. 이거 투자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저도 하고 있고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때 목돈이 모일 때마다 2천, 3천, 5천 막 이런 식으로 싹 넣어버렸어. 거기다가. 아, 5천 모이면 싹 싹 넣고. 넣고. 그러다가 한번 엄청난 투자를 하셨네. 엄청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5천씩 막 주식이 는거 아니면 삼성전자 5천. 막, 어? 그것도 약간 주식하고 약간 비슷한 무슨 하여간 뭐 주가 연동 지수, 연계 지수인가 뭔가 하여간 그런 거였어? 맞아. 이제 5천만 원 넣었을 때요. 그게 최고, 그 분산 투자였기 때문에 그걸 5천 원 넣었는데 그때 그 영국의 그 브렉시티? 브렉시트. 그 사태가 터진 거야. 근데 그 내가 하필이면 그 5천만 원 넣은 게그 영국 그 사태 그거랑 홍콩도 그때 막 난리가 맞아, 났었거든. 홍콩 그두 가지를 가지고 한 거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지수가 막 미친 듯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었어요. 이거 빼면 나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인데 하고서는 제가 3년을 기다렸어요, 그걸. 어쨌든 그게 3년이 가고 막판에 이제 됐어. 그랬더니 그게 그 ELS로 벌었던 금액 중에 최고 많이 번 금액이야. 그때 내가 안 사실인데, 왜냐면은 목돈이 없으니까 ELS를 더 이상 못 하잖아. 그치. 그때 내가 안 사실은 ELS가 1, 2, 3, 4, 5, 6등급, 6등급까지의 이런 위험군이에요. 그 등급이.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군. 위험 단계가 예, 1이 제일 낮은 있대요. 거고, 6이 위험. 제일 투자 위험 투자예요. 네. 근데 그게 6등급. 그게 제일 위험 투자였던 거야, 이랬어요, 그게. 그리고 그 시기에 우땡 은행에서 저기 뭐야 DLS인가 뭔가 그게 맞아, 그때 엄청, 완전 다 맞아. 반토막이 아니라 아예 저기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피해자가 많았죠.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뭐 저럴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래서 내가 제 오빠한테 오빠 홍콩은 망하지 않아. 오빠 유럽은 나라가 그 연합이 깨지지 않는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냥 안심을 시켰었는데. 내가, 야, 너 이거 알아보고 해줬을 때, 오빠, 독일이 망하지 않은 이상, 이건 괜찮은 상품이래. 상품이야도 아니고, 상품이래. 상품이래. 자, 그러면, 네, 정리 한번 그렇구나. 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돈 모으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벌고 안 쓰고.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그때는 그냥 그런 또 목표와 그런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욕심에 내가 막내 관절을 갈아넣고 내 아픔을 갈아 막뭘막 했잖아? 근데 지금 몸으로 싹 와, 그냥. 그 아픈 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내 젊음과 그거를 막 바꾼다 생각했을 때 생각해봐요. 그게 맞는 건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려운 거안 쓰는 안 거죠. 쓰는 거. 소비를 최대한으로 안 하고 모으는 게 정답인 거죠. 아쉬운 점. 내가 아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좀 아쉬운 거. 그 전에 나는 아파트 청약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